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에 일찌감치 중국 기업들이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. 화장품과 의료기기 같은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집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37년 만에 빚장이 풀린 중동의 큰손 이란. 드라마가 몰고 온 한류 열풍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에 대한 호감이 높아 중국 기업도 발빠르게 이란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기대 품목은 화장품. 최근 대통령 이란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한 화장품 업체는 이란 기업으로부터 공동사업 제안을 받아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.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, 동양 사람들 왜 이렇게 좋지? 라고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의료용 제품 시장도 무궁무진합니다. 오송의 한 업체는 인체에 녹는 수술용 실과 치과 치료용 재료를 이란 시장에 앞으로 3년간 500만 달러어치 공급하는 수출 협약을 따냈습니다. 충북이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 그 이란 시장에 딱 맞는 그런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충북의 대응은 빠르게 발전을 대응을 해야 되고. 충북은 다음 주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해 메이드 인 충북 제품 알리기에 나섭니다. 인구 8천만 명. 1인당 국내 총 생산 17,000달러. 중산층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는 이란에서 충북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